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했는데 새끼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수도 주위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새끼를 지켰다는 것. 불안한 눈빛으로 녀석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 같이 있다가 빠졌나 봐요. 얼마 애가 탈까요? 잠시 후 드디어 구조 장비가 도착했다. 늦은 시각 어렵게 관아시청의 허가를 받아내 시멘트로 고정된 철망을 걷어내기로 한 것인데 새끼의 상태를 주시하며 구조 작업은 시작됐다. 괜찮습니다. 제발 녀석이 별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쉽지 않은 구조 작업. 과연 수로 안에서 새끼를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을까? 아, 저 시멘트를 다 부셔야 돼. 얼마나 힘들어. 둘, 셋. 애타는 시간이 흐르고 얼마 후 초전 기다림 끝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수로 안. 굉장히 깊네요. 물줄기는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새끼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사다리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간 제작진. 아이고. 야, 우리 PD분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괜찮아요. 올 여름에 이렇게 사고 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수로 한쪽에서 녀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끼는 낯선 제작진의 등장에 놀랐는지 커다란 눈망울로 꼼짝도 않고 있었는데 공포와 불안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을 녀석을 안심시키며 조심조심 밖으로 꺼낸 구조팀.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새끼는 수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서둘러 담요로 감싸줬는데 새끼는 여전히 불안한지 겁에 질린 표정이다. 새끼를 꼼꼼히 살펴보는 수의사.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빨개. 여기 보시면 다 짓물었어요. 물에 불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발바닥이. 아이고. 이게 더 늦었으면 발바닥이 갈라지겠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아까 보니까 저기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발자국에 이렇게 엄마랑 아기랑 다니다가 아기가 저기에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수로 근처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발자국들. 어미와 함께 이곳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수로로 빠진 듯하다. 이게 완전 정신없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려서일까 따뜻한 담요 안에서 녀석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한 병원. 감염의 위험에 대비해 가장 먼저 약물 목욕부터 시키기로 했는데 새끼는 아직도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한지 그저 얌전히 앉아있다. 낯설지만 약간 좋은 거죠. 예. 밝은 곳에서 확인한 녀석의 발 상태는 꽤나 심각해 보였다. 색깔이 변했어요. 이쪽은 너무 물에 불은 느낌이죠. 혹시 더 심하게 갈라져 덧나지 않도록 급히 상처 부위 곳곳을 소독한 후 고된 시간을 보냈을 녀석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줬는데 오늘 하루 주무세요. 전신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생각보다 이 피부염이 오래 물에 이제 닿아서 그런지 발이랑 그 허벅지 안쪽이랑 이런 데 굉장히 상태가 심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소독하고 연고 바르면서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위험했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있었다. 다음 날 밤부터 내린 비는 아침까지 계속됐고 수로 안엔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고. 절로 물이 다 모이는군요. 지난밤 새끼를 구조하지 못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 그렇네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수도 한쪽에서 발견한 개 한 마리. 지난밤 구조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제작진은 인근 주민에게서 녀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저게 새끼가 6마리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한 마리도 그리로 안 보인대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저 자리에만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 추측이 이제 저게 엄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새끼니까 계속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을까.